코골이의 단계도 있듯이 해결 방법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덜컥 나는 수술할 거야, 나는 양악기 쓸 거야, 그거보다는 내 상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내 환경을 바꿔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럴 때 의료기기로 들어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연학 수면 전문가 정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쉬는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누구나 다 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데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또 안 곤다. 그렇다면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죠. 그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은 일단 선천적인 원인, 그다음에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조적인 원인이죠. 골격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의 형태는 대부분 물려받습니다. 혀가 큰 사람도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을 같이 갖고 있지만 선천적인 원인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 구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 중에 하나가 뭐 턱이 작거나 뒤로 밀려있거나 그런 부정경험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그럴 확률이 있지만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강 구조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목이 이렇게 가늘 긴 사람도 선천적인 요인은 우리의 골격적인 구조물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골격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지만 코골이 관점에서 보면 자는 동안에 구조를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는 동안에만 발생하는 현상이 때문에 자는 동안에 기도가 좁아지지 않는 구조로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양압 인공호흡기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나는 매일 이걸 쓰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수술을 통해서 골격을 바꿔주는 리모델링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만만한 것은 아닌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요인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코를 더 많이 골까요? 그거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기도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닌 사람과 그냥 방치한 사람의 몸매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구강 쪽에 혀와 목구멍, 기도의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연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자세, 잘못된 자세를 만드는 요인만 개선하면 되니까요. 잘못된 자세, 바른 자세는 베개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개에 관심을 두고 바른 자세로 잠을 자야만 호흡에도 좋고 골격에도 좋은 또 하나의 호박힘, 골격을 바꿔주는 교정이죠. 교정을 통해서 얼굴이 바뀌기도 하지만 구강 구조가 상당히 바뀝니다. 안타까운 거는 교정을 하면서 구강이 좁아지게 만든 즉 발치를 해서 좁혀버림으로써 이뻐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양악수술은 뼈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넓혀야 되는데 집어넣어서 기도를 좁히는 행위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원래 위치를 끌어당겨서 기도를 열어줘서 잘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양악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수면과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비만이 코골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을 빼면 코골이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코골이를 해결하면서 살을 빼야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살이 빠져야 되는데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서 자는 동안에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코골이를 개선하면서 살을 빼는 시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살을 빼서 코골이까지 같이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됐든 후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든 혀가 기도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혀와 목구멍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조물들이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죠. 평생 이런 탄력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혀 트레이닝은 목구멍 확장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근육들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등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들어주는 방법, 입이 안 벌어지게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걸 도와주는 방법, 이런 유의 보조기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혀가 기도를 막아버리는 현상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전문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코골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코골이 수술인데요. 수술의 목적은 목구멍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젖도 자르고 그 옆에 편도 자르고 그래서 인후부를 이렇게 넓혀져서 숨쉬는 걸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하게 자르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조직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과잉인 것을 제거하는 건데 우리 목구멍에는 불필요한 조직이 별로 없어요. 비정상적으로 목젖이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이거나 편도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은 수술이 해결책에 맞겠지만 그 정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수술부터 덜컥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죠. 그래서 기도를 넓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직을 제거했다는 것은 다시 살이 자라나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짧으면 개월, 길면 2-3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난 수술을 하겠다 생각하면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기도를 넓혀주는 방법 중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유지해준 것 분명 양압 인공호흡기 기도가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니까 기도가 좁아지지 않죠. 하지만 이게 그걸 매일 쓰고 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양압 인공호흡기를 쓸 정도 되면 너무 심해서 안 쓰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정도면 해볼만 하겠지만 보조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코 호흡을 개선하는 방법하고 입을 안 벌리게 해서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코 안에다가 밀어넣어서 이렇게만 해줘도 안쪽에 있는 밸브가 열리면서 호흡이 좋아지죠. 코로 숨을 잘 쉬기만 해도 코골이 소리는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심하지 않은 단순 코골이에는 괜찮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혀가 기도를 막는 소리가 나는 코골이에는 그닥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입 벌림을 방지한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싸매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턱이란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턱관절의 여유 공간을 주는 건데요. 입을 꽉 물고 있게 되면 턱관절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데미지가 상당히 오게 되는데 그걸 빼일 하게 되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절증을 유발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입에다 물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종류의 마우스피스는 치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 각각의 어떤 형태와 배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게 되면 관절과 치아에 불필요한 압력 또는 잘못된 힘의 전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 이걸 써야 될 경우라면 괜찮을지 어쩔지 테스트해보는 또는 여행 갔을 때 잠시 하는 그런 일회용으로 써야지 이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아래 턱의 위치를 조정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죠. 일명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무호흡증과 코골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증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꼈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거 아니라고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개선하고 수정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골이 상태와 해결 방법 단순한 코골이는 보조기 정도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도가 막히는 소리, 혀가 넘어가는 소리는 보조기로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의료기기를 쓰셔야 될 경우들이 많고요. 그럴 때는 제대로 맞추는 전문적인 의료기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 쉬는 시간보다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중증, 초중증 보호 환자들은 양압기를 쓰셔도 좋고 수술은 기대처럼 탁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다 그럼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코골이의 단계도 있듯이 해결 방법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덜컥 나는 수술할 거야 나는 양압기 쓸 거야 그거보다는 내 상태를 파악하고 코 호흡만 한번 개선해 보고 그 다음에 베개를 바꿔보는 그런 보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 환경을 바꿔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럴 때 의료기기로 들어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골이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해결 방법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